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렇게 힘든 역경을 이겨냈는데 소감 네. 한마디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번 무대에서는 오빠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되게 속상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무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네. 저를 보면서 동공은 저를 향하고 있지만 흰자위로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저는 이번 무대를 쓰면서 정말 혜수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한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좋은 네.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항상 했었는데 이제 노래에 대한 좀 스트레스와 고민이 되게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한동안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이제 정말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고 노래를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네, 꼭 언젠가는 최고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야, 멋집니다. 멋있어요. 우리 BAP의 또 같은 회사 선배이신 우리 시크릿의 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저는 웹툰을 보는 것 같았어요. 되게 조그만한 귀여운 여고생이라 멋있는 대학생 오빠가 막 눈빛을 서로 피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되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요. 네. 그 말씀을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네. 되게 설레지 않아요, 오빠? 그러네요. 그렇죠. 오빠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다. 한번 어떻게 어떻게 입에 대고 얘기하던데. 맞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윗니스를 대는군요. 진짜 아이돌 분들은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금속 알러지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세현 씨, 저희 두해까지 네. 어떠세요? 나와보시니까 아까 우리 혜수 씨 같은 경우에도 부르신 노래가 약간 감정이 과잉돼서 막 부르는 그 버전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담담하게 부르니까 그게 더 슬펐거든요. 저는 오히려 목도 좀 컨디션 안 좋은 것도 아니까 네. 그런 슬픔 때문에 아우 울 뻔했어요. 혜수 씨한테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혜수 씨한테 선생님 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응원 너의 삶을 응원한다 진짜. 진심이야. 내가 쓰레가리랑 응원할게. 쓰레가리랑 그래. 응원해. 그래. 진심이에요. 예예.